자, 책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앞에 목차를 보시면은요. 자, 목차가 응? 어딨지? 자,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제일 처음 단원이 확률이고, 자, 니네가 자 기억을 좀 떠올려보자. 1학년 2학기 때뭐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1학년 2학기 때첫 단원이 통계 단원이었어. 그래서 뭐 배웠냐? 평균되는 거 공부했었고,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 막 이런 거 했었지. 기억나니? 그래서 막 중간에 구멍 뚫려 있거나 종이 찢어져 있는 거 문제, 이렇게 그림 그려서 구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 그게 이제 통계 단원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중학교 과정에서 2학기 내용은 도형이 메인이야. 내용이.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그 통계 단원은 양도 얼마 안 됐어요. 그 뒷단원부터가 기본 도형, 평면 도형, 입체 도형에서 니네는 좀 많이 괴롭혔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2학기 때는 다 도형이야. 근데 2학년 2학기도 마찬가지인데, 요때는 통계 때보다는 비중이 좀 늘어. 부들부들. 빨리 앉아. 통계 때보다는 도형이 좀 있다. 도형이 아닌 내용의 비중이 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라는 단어, 대단한 하나 통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양으로 봤을 때는 그림 단원이 아닌 게좀 많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 내가 걱정스러운 건 이거야. 자, 2학년 2학기가 고 중학교 과정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야. 가장 어려워요. 자, 도형 중에서 봤을 때도 뒤에 있는 세개 단원이 뒤로 갈수록 어려운 건 당연한 건데, 특히나 요두 단원, 사각형의 성질이라는 단원하고 도형의 닮음이라는 단원이 난이도가 어려워. 난이도가 어려워. 그냥 어려워. 그냥 움츠러들고 시작해야 돼. 너무 어려워요. 닮음은 말도 안 되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만 응용돼도 손도 못 대는 경우가 허다해.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일단 책 자체를 원래 우리 라이트 센을 했다가 지금 센으로 바뀌었잖니. 자, 니네랑 표지는 달라. 옛날 책이라서. 자, 센으로 바뀌었는데, 바꾼 이유는 처음 공부할 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네가 미리 좀 경험해보고 넘어갔으면 해서 이걸로 바꾼 거야. 뭐 우리 반 레벨이 하나 올라간 것도 있어요. 진도를 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책이 다 센으로 올라갔으니까 문제도 더 어려워졌고, 다루는 내용도 중학교 통틀어서 주관적인 의견이야. 더 어려워. 당연히 3학년 때더 어려워야지. 어려운데, 선생님이 애들을 쭉 지도해보니까 이때 공부했을 때 애들이 특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 어려우니까 니네들의 생각은 아,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까지 했었던 마인드를 좀 바꿔야 돼. 조금 더 진지하고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평소처럼 하게 되면은 여기 적응 절대로 못해요. 알겠지? 엄청 많이 틀릴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저번에 아마 처음으로 내가 시행을 했던 게 이거 여기 유형편 B단계 숙제 나갔을 때 얘도 똑같아. 구조는 물론 라이트센에서는 리프리뷰라고 써있던 게 얘는 C단계로만 바뀐 거예요. 알겠죠? 똑같아. 근데 B단계는 똑같이 있고 유형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유형 단원 숙제 나간 날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유튜브 보면서 해오세요. 댓글은 달지 마. 그냥 봐. 조회수 보면 티가 나니까. 알겠지? 댓글 달 필요는 없고, 반드시 보면서, 들으면서지, 정확하게 말하면. 들으면서 숙제하세요. 그리 숙제할 때는 안 봐도 돼. 알겠죠? 앞으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니는 못해, 이거. 어려워. 진짜 어려워. 나 지금 그래야 니네가 나중에 시험 때리할 때덜 고생한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일단, 뭐 전체적인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지금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이 경우의 수, 확률이라는 단원이, 자, 중단원이 경우의 수랑 확률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자, 뭐 나눠져 있는 거 크게 의미는 없고, 이 단원이 애들이 특히나 더 어려워요. 자, 선생님, 앞에서 통계 단원 하실 때는 그냥 계산이 좀 짜증나서 그랬지, 그냥 할만했는데요. 맞아요. 할만했어요. 내용이 막 되게 어렵진 않았어요. 도형이 더 어려웠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자, 선생님은 이 단원을 중학교 때 공부했을 때, 학교에서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 공부했을 때, 경우의 수를 제일 많이 들렸어. 자,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나중에 수업하면서 내가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니네가 수학하면 제일 성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니? 공식 암기하는 거죠. 그치? 일단 공부의 시작은 공식 암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좀 독특한 게 경우의 수 확률 단어는 공식이 거의 없어요. 대단은 하나 통으로 크게 하나 있는 건데 공식이 거의 없어요. 뒤에 가서 도형 단어 하면은 매 중단원마다 공식이 쭈루루루룩 나와.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니네가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상당히 편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경우의 수 요 단어는 공식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떨어져. 몇 개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애들이 입장에서는 뭔가 의지할 요소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좀 막연하게 공식에 의존해서 공부를 했던 애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많이 벌어져. 선생님도 처음에 좀 수학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식 위주로 암기를 많이 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경우의 수를 딱 맞닥뜨리니까 뭔가 할 게 없는 거야. 공부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어떻게 논리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단원인데 선생님이 학교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학원도 안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 대로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험 보니까 와장창 틀리더라고. 선생님이 유일하게 여기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선생님 계속 90점을 넘었거든. 몇 점 맞은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80점대 나왔을 때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요거 시험법이 들어갈 때 그때 80점대 나왔어. 경우의 수만 틀렸어. 딴 건 다 맞아. 도형 문제는 다 맞아. 자, 그래서 뭐 내가 틀렸으니까 니들도 어려워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여기는 대충 공부하면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따가 개념 설명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고 공식은 뭔가 있긴 한데 그건 필요가 없어. 그럼 크게 얘기하면 공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하긴 하되 문제를 풀 때 적용할 수 있는 세세한 공식은 몇 개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돼? 논리를 따져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식을 다 세워야 돼. 조금 과장하는 거에서 문제들이 다 활용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야, 그래서 어렵단 말이야. 아시겠지? 근데 뭔가 니네가 처음에 학습할 때 제대로만 이해하고 선생님이 시킨 거 하나씩 잘 따라오면은 정복할 수 있어. 안 어려워.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만큼도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니는 사람이 한계였어. 그러다 보니까 많이 틀렸어. 그 뒤로 좀 나름 시험을 보고 나서 많이 틀리고 나서 추후에 한 거야. 아 여긴 이렇게 공부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러니까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시험을 많이 틀려보고 나서 보니까 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네 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선생님이 3학년이 됐을 때에도 불구하고 2학년 2학기 문제집을 사서 또 풀었어. 다시 한번 해보려고 요단원만 해보려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니네들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 니네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만큼 더 빼먹지 말고 하나씩 다 따라와야 돼. 알겠지? 그리고 책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질문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고민하고 있는 게 니네가 원래 학원 오면은 제일 먼저 뭐 했냐? 채점 했잖아. 난 그 채점하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고민 중이야 아직 어떻게 할지. 그래서 빠른 답만 복사를 해서 집에서 채점까지 다 해오게 해야 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학원 오자마자 뭐 할까? 바로 나한테 질문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고민하고 있는 건 집에서 숙제는 당연히 하는 거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수정까지 해오는 것까지 내줄까 고민 중이야. 왜냐면 여기 질문할 게 많아지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질문만 받고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할 거야 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도해보니까 좀 니네가 질문이 많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냥 집에서 채점하라고 답지 줄 거예요. 빠른 답만 해설 붙은 거 말고. 알겠지? 그렇게 되면은 니네는 어떻게 해야 돼? 답을 보고 베껴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니네를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우리 6개월 넘었거든? 최장? 이번 2반이 작년 여름방학 때부터 생겼기 때문에 니네들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악용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그걸 그렇게 또 얘기하는 이유는 야, 니네 도형 따는 치고 계산 복잡한 거 있었어? 물론 있었죠. 입체 도형에 건널비와 부피 했을 때는 계산을 좀 했었지. 근데 여기는 그런 것조차 없어. 다 그림 단어는 그림 보고 푸는 거고. 그리고 오늘부터 할 경우의 수 확률 단어는 식을 세우기는 해. 곱하기 나누기 막 이런 식을 세우기는 하는데 식이 안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풀이 과정이 많이 없어. 그거를 역용해서 다만 슬쩍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냥 비양심적인 행동을 당연히 하면 안 돼. 알겠죠? 일단 고민 중이긴 한데 추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자, 오늘부터 우리가 2학년이잖아. 그쵸? 2학년이니까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냐? 시험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이제. 시험을 봐.
모든 학교 시험 다 봐. 안 보는 학교 없어. 학원에서 조사해봤더니 다 본대요. 자, 시험을 보는데 얘는 연간 계획표 나왔냐 혹시? 다음 시간에 좀 갖다 줘라. 학원에서 필요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니? 그냥 종이 하나로 나와있네. 언제 뭐하고 언제 뭐하고 이런 거 있잖아. 학사일정. 여름방학,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름방학 언제 하는지 그런 거 나와있지. 다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은 사람. 그래? 부흥중만 줬나 보네. 다음 시간에 좀 갖다 줘. 복사해서 줄게. 알았지? 받은 사람들도 좀 갖다 주세요. 아마 오늘, 어제가 첫날이라 안 줬을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 아마 줄 수 있으니까, 그건 원래 주는 거야, 학원에서, 학교에서 다. 주는 건데, 다음 시간에 혹시라도 받으면은 화요일에 좀 갖다 주세요. 알았죠? 그거 받아야 우리가 학원에서 좀 준비할 수가 있어서. 자,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자, 이걸 일단 나눠줄게. 자, 학원에서 시험 대비를 하는데 저번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학원에서 일단 시험 대비를 우리가 언제 하냐면 다음 달 4월 한 달 동안 통으로 시험 대비만 해요. 진도 안 나가.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선행 나가. 거의 한 달 쉬어. 학원을 쉬는 게 아니라 선행을 쉬어. 선행을 쉬고 니네 학교 시험 범위에 맞게끔 시험 대비를 4주 동안 해. 시험 대비만 해. 계속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는데, 자, 교재는 뭐, 좀, 이 학원에서 몇 달 다녔던 친구들은 요 책을 풀어봤지? 우리 모의 내신 대비라고 해가지고, 자, 이제 책 이름이 공든텀이라고 적혀 있는데, 얇잖아.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4주 동안 내신 대비하면은 요거의 거의 두께가 3배 정도 돼. 양이 많아. 이거는 축소본이야, 그래서. 니네는 근데 맛보기로 했기 때문에 양이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요런 책 갖다가, 공든탑이라는 책 갖다가 내신 대비를 한 달 동안 할 거고요. 자, 그거는 기본 코스는 코스이고, 그 다음에 니네가 좀 해야 되는 게, 학원에서 시험 대비만 한 달 딱 하고 툭 치는 게 아니라, 시험 대비하기 전 달인 4월이지, 지금 3월. 3월 달에 주말마다 무료 특강을 해. 자, 돈 안 받아. 돈 안 받고. 자, 이걸 언제 하냐면, 거기 표를 보세요. 자, 거기 시간이 4시부터 6시까지라고 적혀 있죠. 맞니? 자, 그래서 오늘이야. 오늘인데 오늘은 안 해요. 토요일이잖아.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3주 동안 요거를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주에는 유리수와 순환소수라는 걸 하고 두 번째 주는 단항식, 세 번째 주는 다항식 계산 이렇게 대단원별로 나눠서 특강을 진행을 해. 자, 근데 반이 우리는 2학년이죠. 2학년 같은 경우에 반이 두 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유형편에서 중학교 2학년이 하나 써있어.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고 해서 또 여긴 중2만 써있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은 반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자, 두 개의 반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형편은 개념 수업이 주된 수업이야. 개념 내용. 문제풀이보다는 개념 수업이 주된 수업이고 밑에 있는 미리 보는 중간고사는 말 그대로 과거의 중학교 기출문제들 위주로 단원별로 나눠가지고 중간고사 기출문제 미리 한번 풀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반의 성적이 좀 차이가 있지. 학교 내신문제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미리 보는 중간고사 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얘기는 이걸 하면 돼요. 반대로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애가 유형편을 선택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가 없겠죠. 다 아는 내용 뭐하러 듣고 앉아있겠냐. 그렇죠? 그래서 반을 두 개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 자, 이거는 의무가 아니야.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자, 하고 싶으면 해! 라고까지만 하고 넘어가면 니는 당연히 안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어? 더 공부 더 하라고, 그냥, 아니야,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반이 있어.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어.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 안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자, 반 두 개 성적을 봐서 알겠지만, 개념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토요일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우리 일품책 갖다가 심화 수업을 다른 선생님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심화 수업 때는 아무래도 기본 개념을 디테일하게 다 해주지는 못해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문제 풀지.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좀 뒤섞여 있게끔 본인이 정리가 돼 있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힘들 수가 있어. 그런 애들을 위해서 요 반이 있는 거야. 이 반은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다 해줘. 알겠지? 2시간 동안 해요. 4시부터 6시인데 거의 1시간을 개념 수업만 하고 문제 푸는 거 1시간 혹은 그 이하 그렇게 해서 6시에 딱 집에 보내준단 말이야. 6시에 차 있어 보니 얘들아. 셔틀 있으니까 집에 갈 수 있어요. 있으니까 차 타는 건 문제 없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니네 입장에서 좀 애매한 건 이런 거겠지. 우리 수업이 2시에 끝나잖아. 2시부터 4시까지 비잖아.
뭐 해요? 집에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오면 더 애매하죠. 그치? 그래서 작년에 니네 반처럼 아빠니였던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30분 정도는 밖에 나가서 뭐 사먹고 왔어요. 밥 사먹고 오고 남은 시간 동안에 뭐 했냐면 저쪽 조교실 가서 숙제했어요. 미리 그렇게 했다가 4시 되면은 각자 배정받은 강의실 가가지고 이거 특강 듣고 6시에 집에 갔어. 그래서 니네들도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안 그러면 시간 애매. 2시간 동안 PC방 갔다 올게요. 절대로 안 된다. 알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학원에 있었으면 학원에서 다 하고 가. 숙제 미리미리 해.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거 있잖아. 미리미리 하시라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숙제 미리 하고 특강 듣고 집에 가서 노세요. 그게 낫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이 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미리 보는 중간고사 반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개념이 괜찮다,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해도 돼요. 본인이 판단하시는데 선생님의 추천은 유형 편하는 걸 추천을 하고, 자, 개인적으로 뭐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평소에 니네들이 좀 질문하고 일품 같은 거 풀어놓은 거 봤을 때 했으면 하는 거는 사실 난 다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근데 귀찮아서 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은 그건 좀 그래. 특히나 평소에 자기가 좀 나태하게 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하세요. 이건 의무예요. 자, 그래서 다른 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그냥 어머님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자기 이름 써가지고 여기 신청서 잘라서 다 내고 갔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느껴가지고. 왜? 니네는 왜 그런지 알겠어? 니네 첫 시험이야 이거. 맞지? 중학교 첫 시험이지. 작년 니네 선배들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줄게. 시험 때기 때는 애들이 긴장 안 하고 그냥 했어. 힘들어, 아 힘들어요. 맨날 보충하고 남아서 하고 공든탑서 책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이랬다가 일주일 전쯤 되니까 애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왜? 다른 과목, 암기 과목 공부도 좀 해야 되잖아. 수학만 공부하면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거는 그런 데다가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대다가 그런 거에다가 또 수행평가도 해야 돼. 수행평가가 하필이면 시험 때기 기간이 많아. 니네 그래서 시험 수행평가 하느라 잠도 못 자고 숙제도 못 해오는 경우도 허다할 거야. 이해해 줄게. 수행평가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데 숙제를 못 했다는데 어떡해. 하지만 남아서 하긴 해야겠죠. 선생님은 안 해온 거 탓하지 않았잖아. 어? 추후 니네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행동을 봤지 숙제 안 해온 거 갖고 내가 뭐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니네가 나중에 평소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자, 애들이 그렇게 딱 해가지고 시험 대비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딱 들어갔다. 수학 시간 시험지를 딱 받았다. 그랬더니 엄청 막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대. 여자애들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장 많이 하면 사람이 어때?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 그러면 공부했던 문제가 시험지에 딱 적혀 있는데도 못 풀어. 그러다 보니까 더 당황해.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죠. 그 다음 거 풀다가 못 보던 문제가 나왔어. 학원에서도 안 풀어준 문제. 좀 더 당황하겠지. 또 긴장해. 애들이 막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그러다가 시간 조절이 실패해가지고 결국에는 서술형 건들지도 못하고 시험지 내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 의외로. 자, 서술형을 선도 못했으면 빡점이잖아. 서술형. 그럼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난리 났겠지. 서술형 대점이 내가 높다고 얘기했잖아. 맞지? 높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보고 나서 학원에서 항상 전화를 해. 내가 전화해. 잘 봤니? 어떻게 됐니? 했더니 여자애들 울고 막 남자애들 책 찍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성격 괴팍한 애들 막 집어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니네들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안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 시험 대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잘 보려고겠죠.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첫 시험이니까. 중학교 첫 시험을 잘 시작을 잘 스타트를 끊어야 나중에 기말고사 봤을 때는 니네가 조금 더 자신 있게 볼 수 있을 거야. 반대로 중간고사를 만약에 제대로 못 봤다. 그럼 기말고사 볼 때 니네들이 부담감이 아무래도 크겠지. 근데 기말고사 때는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 왜냐면 자, 시험 범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단원이 유리수화서 쓰고 두 번째 단원이 다항식, 다항식의 계산이고 세 번째 단원이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 때 제일 힘들었던 거 뭐예요? 활용이죠. 활용. 근데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연립방정식의 활용 전까지야. 대부분. 많이 보는 학교는 활용까지도 들어갔어. 그러면 자, 그럼 생각해봐. 전체적인 내용에서 얘기해보면은 활용 전까지가 만약에 중간고사 범위였다면 기말고사 범위는 어디까지겠냐? 끝까지다 보겠지? 그럼 끝까지면 시험 범위가 뭐야? 연립방정식의 활용. 부등식. 그래, 해볼만해.
부등식의 활용 헉. 그 다음에 1차 함수 헉. 1차 함수의 활용 헉. 더 어려운 거야. 맞지? 더 어려운 거잖아. 최근에 했잖아. 기말고사가 내용이 어려워.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어려워. 어? 그럼 시험 난이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 학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 니네가 첫 시험이잖아. 그러면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쉽게 냈어요. 니네 긴장하지 말고. 그랬는데도 애들이 긴장한 거야. 아까 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울고 막 아는 문제인데 왜 틀렸지 이러면서. 이해됐니? 그럼 기말고사는 어때? 학교 선생님들 그런 거 안 봐. 왜? 중간고사 시험 문제 쉽게 냈으니까. 기말고사는 어렵게 내도 되거든. 그러면 내용도 어려워지지? 시험 난이도도 조금 더 어려워지지? 중간고사 시험을 못 봤다 만약에. 그럼 기말고사 때 애들이 부담감은 더 늘어나지? 그럼 기말고사는 어떻게 했어? 더 힘들겠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간고사 시작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니네가 기말고사 볼 때 덜 힘들어. 아시겠어요? 니네 위에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 1학기 때. 2학기 때는 이제 시험을 두 번 봤다고 이제 긴장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긴장은 안 하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2학기가 더 어렵다니까. 중학교 중에 제일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또 애들이 고생했다. 자기네 니네들이 거쳐갈 과정이야. 그러면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려면 2학년 2학기 학습하는 거에서만 봤을 때는 처음부터 진지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대충 공부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숙제 나중에 하고 숙제 늦게 하고 복습 안 하고 틀린 문제 다시 안 풀어보고 이런 거는 계속 안 한다. 그럼 니네 못해. 100%야. 잘할 수 없어요. 알겠니? 어? 학원을 왜 다니는지 생각을 해야 돼. 나를 왜 만나는지 생각을 해야 돼. 이제부터 나도 진지하게 할 거여서 평소에 내가 되게 유쾌하게 하진 않았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하려고. 너무 어렵거든. 자, 여기서 선행 나간 면에서는 그렇게 니네가 좀 행동을 하셔야 되고 시험 대비할 때는 아까 말한 게 시험 대비하는 이유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지가 않는 게 시험 대비를 한 달이라는 기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야. 그치?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진도를 안 나가면서까지 시험 대비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긴장하지 않고 자신 있게 시험 보기 위해서야. 알겠냐? 그래서 하나로 얘기하면은 자신감.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풀 수 있어. 긴장하지 않고 풀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니네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알겠니?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딸딸딸 다 외워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신감 키우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그 고생을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니네가 그래서 한 달 동안 착실하게 수행하고 자 스타트는 이거예요. 이거부터. 니네가 코스를 프로젝트 1, 2, 3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착실하게 잘 따라오고 시킨 거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따라오면은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 딱 갖춘 상태에서 시험지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험 대비하는 건 단순히 잘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신감이야, 자신감. 자신감을 키워놔야지 학교 시험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긴장도 안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못 풀어본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최소한 당황해가지고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야. 아시겠어? 아, 전 모르겠으면 찍어서라도 맞춰야지. 찍었는데 틀렸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알겠냐? 어. 그리고 이 지역 시험 문제의 특성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 안 나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 내가? 실수를 유발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문제 실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거는 시험 대비 때 또 얘기 다 해. 내가 계속 하나도 빠짐없이. 그럼 그건 니네가 시험 대비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개념 학습해놓은 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냐? 근데 그걸 또 막 긴장하고 당황하게 되면은 까먹지. 알겠어요? 진지하게 해야 되면서 오늘부터. 아시겠습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귀찮아요 라는 생각을 하면 상당히 잘못된 얘기예요. 생각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은 어머님하고 상의할 것도 없이 본인이 그냥 쓰세요. 어? 두 시간이 안 킥해봤자. 아까 말한 대로 하면 돼. 30, 40분 밖에서 먹고 와. 좀 쉬어. 어, 자유롭게 쉬어. 그렇다고 PC방 가는 건 안 되고요. 한 시간씩이나 왔다 갔다 나돌아다니다가 오는 것도 안 되고요. 밥 먹고 뭐 김밥천국이랑 편의점이랑 이런 데 가서 밥 먹어. 먹고 오고 음료수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쪽 조기실 가가지고 숙제해. 미리 해. 토요일이면 토요일날은 이제 심한 1품 숙제 나갈 거 아니야? 그치? 다음 주니까. 다음 주면 이제 그날은 1품만 해요. 알지? 선행 안 해. 그때부터 오늘은 그냥 내가 하니까 오늘 선행하는 거야. 하는데 1품 숙제가 나갈 거니까 저쪽 강의실에서 1품 숙제 해. 자,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토요일날은 이제 1품 심화만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내준 숙제는 언제까지 해야 돼?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라고 얘기했잖아. 양이 많다고 했죠 내가? 별일 없으면 한 챕터가 다 나가요. 알았냐? 개념 문제, 도전하기, 정복하기 이 세 개가 다 나갈 거야. 아, 붙이기구나.
세 개가 다 나갈 거야. 그럼 양이 적지는 않아. 그러면 당연히 미리 해야지.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집에 가서 할래요. 저러지 마. 학원에서 해. 알았냐? 학원에 오래 있는 사람이 성적학원 정비를 해. 진짜야. 학원에 오래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 다른 반 애들은, 일부 애들은 월수금 반인데 화목토인데 화목토 와가지고 문제 풀고 막 그래. 숙제를 학원 와서 한다. 야, 왜 집에서 안 해? 했더니 집에서 하면 숙제를 잘 안 한대. 본인이 그걸 스스로 하니까 고치려고 학원에 와. 걔가 집이 그렇다고 학원에서 가깝냐? 아니야. 셔틀 타고 다녀. 근데 버스 타고 와가지고 숙제 하다가 저기 조교 선생님도 있잖아. 물어볼 사람 있잖아. 조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막 가. 니네가 그런 식으로라도 성의를 좀 보이고 열심히 이제는 해야 된다. 알겠죠? 평소에 숙제했던 버릇 이제 버리세요. 미리미리 하세요. 알겠냐? 그날 무조건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될까 말까야, 이 단원 부터는. 아시겠죠? 자, 이거 준 거는, 자, 지금 쓸 사람은 쓰시고, 이따가 집에 가기 전까지 나한테 내세요, 낼 사람은.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하고 진짜 진지하게 상담 한번 해보고 하겠다 하는 사람은 집에 가져가서 어머님하고 얘기를 좀 해. 물론 이따가 내가 문자 보낼 때 어머님한테도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내가 말씀드릴 거야. 알겠지? 근데 어머님하고 얘기해봤자 본인이 하기 싫으면 꼭 똥꼬집 부려가지고 안 할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누군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신청하세요. 이제 하는 게 100% 도움 되니까. 자, 이름 쓰시고 거기다가 쓰는 거는 이름 쓰고 학년, 여기다 학교랑 학년 그냥 쓰면 되고, 반은 유형편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치면 돼. 알겠지? 작년 일에 선배들 이거 거의 95% 이상 신청했어. 그리고 나 시험 대기 하더니, 시험 공부하니까 굉장히 도움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알겠냐? 야, 아무래도 학습량이 2시간이 더 늘어난 건데, 성적에 직결이 되지 않겠냐? 알았니? 진지하게 엄마랑 얘기해보겠다는 사람은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는 건 다음 주 화요일에 내시고, 아, 나 할래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름 써서 그냥 바로 밑에 찢어서, 나한테 그냥 바로 줘. 알겠지? 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하기 귀찮아요. 라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니네 일이에요. 알겠지? 난 이거 없어도 열심히 하겠다. 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안 해도 돼. 진짜야.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 알잖아. 난 나태하다.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속는 셈 치고 신청해. 알겠냐? 공짜야. 돈도 안 받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써서 이따가 쉬는 시간 지금 줘도 되고요. 이름 써서 밑에 찢어서 주시고 위에 있는 내용은 가져가서 어머님 한번 보여드리세요. 알겠죠?